평생 읽어온 네. 재산이시잖아요. 너무 위험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월세 받아도 네네. 조금 수익률 높이는 것보다는요. 아, 제가 지금 공덕 그 내미안 3차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수익형으로 전환할까 하는 생각에 전화를 드렸어요. 수익형으로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연세는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지금 그 공덕 내미안 3차 갖고 계시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따로 뭐 여유 자금은 없으세요? 여유자금은 한 2억 정도? 아, 2억 정도. 그래서 네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공덕내미안 3차 매도하시고 예. 내가 뭐 전세라든가 이렇게 좀 옮겨 놓으시고요. 그죠? 그렇죠. 좀 투자를 해서 좀 월세를 받아서 노후에 좀 네. 이렇게 네네네. 노후 대출을 좀 해볼까 하는 거죠. 예. 저는 좀 위험한 생각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한번 네. 신공덕내미안 3차 뭐 입지 상당히 좋잖아요. 여기 좀 연식은 있어도 공덕역 지금 바로 앞에 있고요. 그죠? 예, 네. 예. 지금 공덕역이면 이제 커트러블 역세권에. 그 다음에 예. 여기 바로 이제 넘어가면 바로 지금 용산 쪽이죠. 네, 용산하고도 그렇죠.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주변에 이제 아연이니 이제 부가연 뉴타운 지금 다 이제 거의 개발 완료됐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 다음에 예. 이제 공덕동 아래쪽도 지금 소규모로 뭐 재개발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제 재건축하고 네. 있는 데도 있고요. 그죠? 예. 네. 네. 자, 우리 지금 제가 왜 반대를 하냐면요. 네. 자, 지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시고 지금 은퇴 시기가 지금 다가오셨잖아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럴 때일수록 주거 안정성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 잘 보시면 이거를 파시고요. 네. 내가 전월세로 들어간다고 하시면 매일 네. 집에 옮기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지금 인대 시장에 지금 약간 좀 하향 안정세가 있지만 우리가 시장이라는 네. 게 항상 떨어지진 않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또 임대시장이 불안해지면 그것도 이제 네. 스트레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네.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실 때도 가장 네. 중요한 게 내 주거가 안정이 돼야 돼요. 내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내 주거 안정을 포기를 하고 월세로 돌리겠다? 저는 이거는 사실은 너무 위험한 생각이시라는 거죠. 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냥 둬요? 네. 네, 저는 그냥 차라리 네. 요즘 네. 그 네. 아파트 들고 계시다가요. 연금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누가 댓글 달아주셨네. 자, 카페라떼는 예. 말이야. 더 답을 주셨네. 이거는 요즘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맡겨놓고 네.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셔서 정말로 네. 내가 여유가 없고 월세를 받고 싶다. 이러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이용을 해서 이거는 연금 받으시면 되거든요. 아. 아파트를 은행에 맡기고. 그쵸? 그 방법이 더 나을까요, 그럼? 예, 그게 훨씬 나은 지금 선택이죠.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이 집에서 평생 사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예. 네, 이 집에 평생 사시고 만약에 내가 이 가입할 당시에 금액보다 내가 더 보장을 못 받았다. 그거는 상속권자한테도 이제 가는 겁니다. 그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상속인한테 이제 간다라는 거죠. 다시 또.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내가 매도를 하고 월세를 받으려고 매도를 하고 나는 맨날 전월세로 옮겨 다닌다. 그것도 이제 지금 좀 연세가 있으신데 그게 좀 사실은 좀 너무 위험하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찌 됐든 평생 읽어온 네. 재산이시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입지 좋고 괜찮은데 신공을 내면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잖아요. 앞으로 이제 용산호재 이제 반사이익 받을 때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뭐 교통이야 최고죠. 그죠? 아니 사는 건 네. 불편이 없죠. 좋죠. 그러는데 네.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네.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네. 뭐 2억 정도 여유자금 있으신데 아까 뭐 빌라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네, 투자하지 마세요. 네. 그냥 갖고 있어요. 예. 네, 그냥 그거는 이제 내가 이제 여윳돈도 이제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제 네.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점점 줄어드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럼 내가 여윳돈도 그러니까 갖고 계셔야죠. 불안해요. 예,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윳돈은 그냥 갖고 계시고요. 나중에 내가 네. 사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이제 더 연세가 드시면 또 돈 쓸 일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보유하시고요. 나중에 그냥 네. 연금처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연금처럼. 내가 이 지금 공덕내미안 3차에 거주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는 연금처럼 내가 월세 받으면서 내가 살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계속 가져가시고요.
예, 네. 지금 여의장은 2억은요. 네. 예, 빌라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내가 여의도는 네. 또 갖고 있어야죠. 그죠? 아, 네. 그래서 저는 네. 뭐 상가를 하나 적해갖고 좀 월세를 받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그러면 많이 그러면 아파트를 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죠? 말씀 들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월세 네네. 받아도 조금 수익률 높이는 것보다는요. 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령대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전략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내가 돈을 이제 계속 벌 수 있는 시기가 많이 남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왜? 네네. 내가 벌 수 있는 시기가 많이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30, 40대라든가 이런 분들은 내가 벌 수 있는 시기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앞으로 은퇴 시기가 다가오시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면 안 되죠. 이제 지키는 그렇죠. 투자 쪽으로 하셔야 돼요. 지키는 투자 쪽으로. 그렇죠. 이해되시죠? 예, 아주 좋은 네.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